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가운데 오늘 이렇게 또 자리를 빌어서 바쁜 가운데 저희 리더들과 같이 된 모든 기자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컴업 2022 미디어데이 진행을 맡은 저는 컴업 2022 사무국장 최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4회차를 맞이하는 올해 컴업 행사는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동대문 시장 플라자 DDP에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민간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민간 주도의 행사로 전환을 했는데요.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을지 여러분 다들 기대가 되시죠? 네, 되시리라 믿습니다. 네, 금일 행사는 그래서 참석자 소개, 그리고 오프닝 인사, 또 행사 추진 방향 발표, 그리고 질의응답, 클로징 인사 및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참석해 주신 분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주신 분들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가볍게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음은 컴업 2022 자문위원장이신 박지욱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의장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컴업 2022 집행위원장이신 최성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컴업 2022 자문위원을 대표해서 이지의 KB 인베스트먼트 상무님 함께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컴업의 사실은 주인공이죠. 컴업 스타즈에 선발된 우리 스타트업 중에서 최동현 쿼터의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중소벤처 기업부의 이영 장관님과 컴업 2022 자문위원장 박지호 부장님의 인사 말씀을 청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괜히 연약하죠. 단추가 안 눌러지는 척 했습니다. 네, 그동안 잘 계셨죠? 반가운 얼굴도 꽤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시작하는 시간이 좀 연주시다 보니까 식사를 이렇게 도시락으로 좀 드시게 돼서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종에 있다가 올라왔는데요. 세종은 이렇게 춥지 않거든요. 서울이 정말 추운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오늘 이 장소의 열기는 컴업이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점점 달아오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지금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컴업은 올해부터 민간 주도로 크게 방향을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안에 완전히 독립적인 그런 운영과 진행을 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9월 달에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이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뉴욕으로 가는데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스타트업 관련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 우선순위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글로벌, 또 하나가 규제개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뉴욕을 가게 돼서 한 40개 가까운 스타트업이 참여를 했었고요. 뉴욕에 가서 굉장히 많은 그 미디어나 유튜버들을 통해서 우리 우수한 대한민국의 스타트업들의 기술 또 전역 회사 소개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VC랑도 48건의 피칭을 진행을 했었고요. 또 미국 벤처캐피탈이랑 2.2억 달러 해당하는 펀드도 조성을 했습니다. 또 오라클이나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등과 같이 글로벌 기업들과 내년에는 좀 더 폭넓은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도 서로 합의를 보고 왔습니다.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보고 있는 글로벌화는 우리가 국경 밖으로 나가서 전 세계 시장을 누리면서 스타트업들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도 한 축이고요. 대한민국을 아예 글로벌 스타트업의 어떤 생태계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도 글로벌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을 하는 시범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그런 맥락과 함께 그 컴업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크게 좀 눈부시게 각광을 받고 있는 수준의 이 스타트업 페스티벌 중에 한 5위 안은 그래도 조만간 5년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민간 주도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뭐 지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체적인 뭐 자금 지원이나 그 서포트를 함께 하고 전체적인 구성을 지금 스타트업 포럼,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을 비롯한 우리 52분의 자문위원들께서 함께 오거나이즈 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요. 그 이번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작년 대비 달라졌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년이라는 기간이 충분히 단축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하여튼 대한민국을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요람지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컴업 2022 어떤 것이 큰 바뀜이 변화가 있고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는 여기 제 오른쪽 왼쪽에 계신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해주실 걸로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 박재우 의장님 비롯해가지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52분의 정말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리딩하고 있는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뒤에서 강력한 힘으로 지원 드리겠다는 얘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박재우 의장님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컴업 2022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박재우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행사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을 행사장에서 만나 생각을 하니까 저도 벌써부터 많이 설레고 있습니다. 우리 민간주도 첫해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주관기관이 되는 중책기관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국내 최대의 스타트업 단체로서 이런 스타트업 중심의 행사 그리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한 행사를 기획하기 위해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행사 기획에 힘을 보태주신 52명의 저희 컴업 2022 자문위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올해에도 이 스타트업 생태계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있었고요. 이와 함께 투자는 얼어붙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국내 유니콘 기업이 20개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컴업 2022에서 이런 이슈에 대한 창업자, 투자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이야기를 가감 없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생태계 플레이어들이 공감하고 함께 고민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스타트업다운 행사로 발돋움 시킬 예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동대문 DDP와 온라인에서 이 컴업 2022가 진행이 되는데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은 멋진 소개에 인상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컴업 2022의 새로운 변화를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 있도록 행사 컨셉과 방향, 그리고 또 슬로건 및 BI 등등 관련하여서 컴업 2022의 집행위원장이신 최성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대표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컴업 2022 집행위원장 맡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대표 최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올해부터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서 컴업 2022 주관을 맡게 되면서 이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을 맡게 돼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저희의 그 아이덴티티를 세상에서 가장 스타트업다운 행사를 모토로 삼았습니다. 스타트업다운 행사라는 것은 스타트업이 주인공이 되고 또 스타트업의 생생한 이야기가 공유되고 또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바로 스타트업다운 행사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슬로건도 재정립을 해서 We Move the World라는 그 슬로건을 통해서 스타트업이 세상을 지속적으로 혁신해가는 세상을 움직이는 스타트업들의 이야기들을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이따 상세히 설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창업자가 직접 행사를 진행하고
스타트업이 후원에 나서고, 또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매칭이 되고, 스타트업과 미디어, 창업가, 투자자, 글로벌 기업 관계자, 뭐 예비 창업자, 그리고 생태계 전체가 함께할 수 있는 행사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정립을 했는데요. 이 스타트업 중심의 행사로 탈바꿈한 만큼 좀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또 유연하게 적응하는 스타트업의 핵심 가치를 BI에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이 자유분방하고 또 도전적이면서도 경쾌한 분위기, 스타트업의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컬러도 지금 그 탄제린, 주황색보다 약간 더 짙은 색인데요. 탄제린 컬러와 보라색을 키 컬러로 해서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그 축제의 즐거움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올해도 행사장은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오프라인 행사가 진행이 되고요. 스타트업의 부스, 유니콘, 대기업 부스도 설치가 되고, 라이브 스튜디오, 또 애프터 파티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장에 오신 분들이 더 즐기실 수 있도록 다양한 새로운 요소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재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펌업이 100%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고요. 작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했지만 온라인 행사가 중심이었습니다. 올해는 오프라인에서 행사를 소화할 수 있는 만큼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또 글로벌 그 관람객들을 위해서 온라인도 유지를 해서 온라인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경험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행사 스케줄 간략하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주황색은 그 아트 올인원 이고요. 여기가 이제 그 메인 무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로 오프닝 컨퍼런스가 진행이 된 후에 스타트업들의 피칭, 그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글로벌 기업들의 그 프로그램들을 함께 그 진행을 해서 스타트업 피칭과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피칭을 함께 배치했습니다. 보라색은 아트홀 2관이고요. 여기는 퓨처톡이라고 그 명명된 컨퍼런스 세션이 하루 종일 진행이 되는데요. 국내외 다양한 스피커들이 미래 스타트업이 만들어가는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올해 좀 신선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고요. 품업X라고 해서 다양한 그 주체들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요.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함께 진행하는 연계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또 기존에는 없었던 애프터 파티 개념으로 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는 애프터 파티를 개최해서 캐주얼한 분위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에서 마지막으로 금년도 행사는 앞서 많이 말씀하셨듯이 총 52명의 자문위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 규모는 이제 작년 재작년에 조직위원회보다 한 두 배가량 확대되는 규모이고요. 저희가 스타트업 창업가 그리고 투자자분들 그리고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총 만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분들이 올해 펌업 2022 준비하는데 굉장히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올해 프로그램이 굉장히 자체롭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펌업 2022 관심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소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런데 다음으로 펌업 2022의 좀 메인 프로그램들을 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 소개는 상목전을 만드는데 제가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계속 저희가 스타트업 중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내에서도 그런 부분을 더 녹이려고 제가 많은 고민과 또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중심에 네 가지 메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스타트업계 최신 이슈와 미래 트렌드를 주제로 스타트업이 얘기하고 나누고 말하는 퓨처 토크가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피칭과 현장 부스를 통해서 스타트업이 선보이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스타트업 랠리, 그리고 대기업 및 CVC의 리버스 피칭과 비즈 매칭을 통해서 또 스타트업이 주위에서 협업하는 오바인 그라운드, 그리고 국내외 협력기관 및 기업의 세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이 외부로 확장하고 글로벌리 성장하는 컴업엑스,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퓨처 토크는 먼저 네 가지 트랙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행사 첫날,
저희 이영 장관님과 박지웅 위원님께서 파이어사이드 채트로 그 포문을 열게 될 텐데요. 일반적인 개막식 행사의 그런 틀을 탈피하고 각각 정부와 민간을 대표해서 올해 스타트업계 주요 이슈들을 함께 살펴보고 또 각각의 바라는 바들을 솔직하게 나누는 그런 솔직한 토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장 전략 트랙, 그로스 스트래티지에서는요. 최근에 글로벌 경제 위기 가운데 스타트업계에 새롭게 요구되는 성장 전략과 또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방안 등을 현재 치열하게 이 생존과 성장을 위해 달려가는 스타트업들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전달할 예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시리즈 B가 있을까? 인재 영입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일까? 등등 생생하고 날 것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이코시스템 리포메이션, 즉 생태계 혁신 트랙에서는요. 스타트업이 바라는 규제진 탑5, 그리고 글로벌 벤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간가 등등 생태계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질문들을 가감없이 이야기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스루 트랙에서는 뇌와 뇌를 직접 연결하는 브레인 투 브레인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탄소 제로 사회 구현을 위한 혁신적인 탄소 제거 기술이라든지 다양한 성장 기술을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창업가들의 이야기도 함께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다양한 트랙에 걸맞게 더 스타트업 중심의 깊은 논의와 속깊은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겠고요. 주요 연사들은 지금 장표에 보신 것 같이 다양한 연사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총 80여 명의 스피커들이 참여하셔서 다채로운 세션을 꾸며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타트업 밸리는 7월부터 진행된 커머스타즈 모집 및 선발의 과정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12.6:1이라는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70대살 스타트업과 또한 무신사 핑크콩컴퍼니 딜, 또 마리어 트립 등 국내외의 유니콘 및 예비 유니콘 10개사가 추천이 되어서 또 유니콘 토크라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함께 선보이게 될 예정입니다. 유니콘을 포함한 커머스타즈 총 80개사의 리스트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굉장히 너무나 훌륭하고 저게 멋진 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커머 2021을 함께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발된 기업 70개사는 본행사에서 스타트업 피칭 컴피티션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공식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시상도 이번에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유니콘 토크에 참여하시는 유니콘 기업들은 각 기업의 미래 전략이라든가 또 성장 스토리들을 함께 공유하는 발표 시간을 가진 후에 커머스타즈에 참여한 초기 기업의 피칭에 심사 및 멘토링도 함께 참여를 해서 선배 창업가와 후배 창업가가 함께 교류하고 네트워킹하는 자리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현재 커머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보행사 기간에 이루어질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의 비즈니스 매칭을 11월 2일까지 신청받고 있고 또 현재까지 50개 이상의 기업에서 커머 공식 투자자로 참여 중입니다. 비즈니스 매칭에 참여할 투자자도 계속해서 모집 중이니 여러분들 많은 홍보 지원 또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하이 그라운드에서는 국내외 대기업이 역으로 자사의 비즈니스 과제라든지 투자 전략, 타고 포인트 등에 대해서 스타트업에 피칭하는 리버스 피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각 산업별, 테마별로 오픈 이노베이션 주제와 트렌드를 다루는 그룹 토크를 진행합니다. 총 20개의 대기업과 CBC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고요. 삼성전자, GS건설도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IBM, 구글, SAP와 같은 미국, 유럽 등의 글로벌 기업 등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직접 출전한 CBC의 일기까지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할 예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머백스는 국내외의 스타트업 생태계 기관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특히 커머비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 또 독일, 인도, 베트남 등 전 세계 다양한 스타트업 생태계 그리고 관계 기관들과 장기적인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또 이 지역의 스타트업들도 함께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내의 또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기관들의 데모데이, 패널 토크,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네트워킹 파티 등을 통해서 매일마다 스타트업 생태계 플레이어들이 함께 즐기고 연계하고 교류하는 자리들도 함께 준비해 보았습니다. 또한 올해는 많은 스타트업 및 글로벌 기업에서 또 행사 참여를 위해서, 참여자들을 위해서 또 후원을 진행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파트너사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해둔 모든 프로그램들은 comup.org에서 사전 등록을 통해서 원활하게 참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올해 강화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컴업스타즈의 프로그램을 또한 직접 디자인해 주시고 직접 참가해 주신 컴업 장윤희의 스타트업 본과장으로 소개해 주신 우리 이지의 KB 인베스트먼트 상무님 그리고 최종윤 대표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지의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컴업 2022 자문위원회에서 스타트업 분과장을 맡고 있는 KB 인베스트먼트 이지혜입니다. 올해는 앞서 들으신 바와 같이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선발에 있어서도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선발 이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컴업스타즈를 지원을 먼저 노력했습니다. 투자자와 스타트업과 대기업, CVC, 또 스타트업과 스타트업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에서만 지원하던 행사들을 최초로 오프라인에서 진행했습니다. 9월 말에는 부산시와 함께 주최한 워크샵에 100명이 넘는 컴업스타즈, 투자자, 자문위, 부산 스타트업들이 참여하여 컴업스타즈 5팀, 부산시 5팀, 그래서 데모데이도 진행을 하고 협업도 논의하고 그런 특히 네트워킹 자리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그 많은 기업들을 만나 뵙고 비즈니스에 대해서 설명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컴업스타즈에 참여하는 스타트업 포털의 대표 최종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제 작년에 이어가지고 올해도 참 이렇게 우리 좋게 선발이 됐는데요. 우선 저희가 경쟁률을 보면서 이게 참 역시나 컴업이구나 하고 좀 이제 다시 느꼈습니다. 작년보다 이제 경쟁률이 훨씬 높고 아예 역대급이었던 걸로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기회 통해가지고 이런 이제 멋진 스타트업들과 또 훌륭한 대표님들 과 함께 저희가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가지고 너무나 영광이고 이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또 특히나 올해는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면대면으로 많이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특히나 저희가 또 이제 의미가 많고 또 기대가 큰데요. 아무래도 이제 네트워킹이 좀 중요한 스타트업 입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네트워킹들을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훨씬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가 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참 이제 소중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새로이 저희가 이제 사전 비즈니스 매칭이랑 오피스와 시간을 이제 가질 수 있어가지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투자자분들과 사전 네트워킹을 미리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 통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서로 좀 어떻게 핏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먼저 물색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또 현장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들 또한 저희에게 참 이제 많은 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업 측에서 저희에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알찬 프로그램들을 또 많이 준비를 해주시고 또 저희도 이런 거 통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하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많은 도움을 이렇게 받을 수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참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기획해 주시고 또 참여하시고 즐겨주셔서 저희 되게 감사할 따름이고요. 자, 세상을 움직이는 스타트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더 스타트업을 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컴업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행사에 대한 컨셉과 새로 프로그램들 그리고 사전 업셀러레이터까지 저희가 쫙 훑으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신 뒤에 그 다음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도 좋으니까요. 네,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 바이라인 네트워크의 남유현 기자로 갑니다. 행사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민간 주도로 바뀌면 기존의 관주도였을 때랑 어떤 점이 가장 중심적으로 달라지는지 핵심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중기벤처고 내년 예산이 좀 줄었잖아요. 전반적으로 투자 시장이 어려운데 혹시 정부가 여기 조금 지원이 더 약해진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잘 쳤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민간 주도로 가는 게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작년까지는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체 총괄을 하고요. 프로그램 기획도 사실 메인키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잡고 간 셈입니다. 그리고
이 스타트업 핀테크에서 많은 분들이 조언을 주시고 조력자의 역할을 하셨다면 뭐 비율로 치면 6대4 정도로 중소벤처 기업부가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짰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그 초기에 우리가 가려고 했던 방향을 넘어서고 있고 그 스피드를 넘어서 정말 글로벌로 가려고 그러면은 민간의 속도를 지금 있는 민간의 속도를 따라잡는 수준을 넘어서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크게 바뀐 것이 모든 혁신의 속도를 민간과 함께 한다입니다. 그래서 그 5년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주관과 길을 민간으로, 그리고 향후 3년 정도는 실제로 저희가 그 이 관련된 모든 지원금도 100%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양질의 컨텐츠와 프로그램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유익하게 바꾸면서 그 실질적인 지원의 역할도 점점 축소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5년째 됐을 때는 100% 민간에서 진행하는 그런 페스티벌로 갈 수 있도록 함께 인큐베이팅 하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작년 대비 올해 가장 큰 차이점이 피부로 와닿는 게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용을 작년 거랑 올해 거랑 좀 비교를 해보시면 훨씬 역동적이고 해외 인사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전문가 그룹들도 대거 참여하시고 기업과 스타트업의 콜라보도 굉장히 많고 비즈니스 매칭 비율도 평균 40%인데 60%로 가면서 컨퍼런스 자체가 60에서 40으로 가서 좀 역동성이 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계속되는, 그러니까 이제 모텔 펀드가 일부 줄다 보니까 그냥 우려 부분이 있으신데요. 실제로 누적된 미투자 분 등등을 다 고려했을 때 내년에 모텔 펀드에서 집행할 수 있는 가용 자금이 8조 2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이게 민간 부분 숫자를 제외한 숫자이고요. 또 민간에서 CVC가 작년에 이제 통과가 되면서 올해 상반기에 대기업에서 벤처 캐피탈을 두 군데 설립을 하셨고요. 지금 펀드 조성 중이고 올 하반기에도 지금 저희랑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커버뿐만 아니라 펀드에 있어서도 민간의 그 이 투자금을 유치를 하고 조성하는 것으로 선회하는 작업을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서 지금 기대는 작년보다 총 금액에 있어서는 더 큰 금액을 사실은 계획을 했는데 지금 경기가 대내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태펀드에 축소하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지금 초기에 얘기됐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펀드로 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요. 그걸 다음 달에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그 장관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작년하고 지난 3년간도 사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정부 주도 민간 조력의 시스템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이제 민간 주도 정부 조력의 시스템으로 바뀐 것이 가장 크고요. 그러면 이제 그 바뀌었으니까 과연 뭐가 달라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이제 축제잖아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이고 이 잔치를 벌이는 건데 이 잔치에 초대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이 모든 생태계 구성원 등 또 글로벌에 있는 다양한 스타트업과 생태계 관계자들은 초대하는 거고 스타트업들이 주인공이 돼서 페스티벌을 열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네트워킹하고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그 저희의 그 민간 주도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코리안 스타트업 포럼이 주관을 맡아서 생태계 구성원들과 협력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세계 5대 스타트업 페스티벌에 들어가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슬러시와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슬러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알토 그 대학에 이제 알토 ES라고 젊은 창업가들이 모여서 시작해가지고 그 동유럽에 해가 뜨지 않는 겨울철에 스타트업 관계자들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거기에 수많은 이제 젊은 발런티어들이 참여해서 그 페스티벌을 구성해 나가듯이 다른 행사들은 이제 컨퍼런스가 중심이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아니면 이제 지원기관이 뭐 그런 이제 투자자가 중심이 돼서 조성을 한다든지 근데 저희는 모든 생태계 구성원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행사인 것은 맞지만 스타트업들이 호스트가 돼서 우리가 잘 성장하고 생태계 구성원들과 협력하고 사회의 혁신으로 기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생태계 전체를 키워나가겠다 이런 방향이 이제 가장 크게 달라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예. 네, 이투데이 구예지 기자입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아까 장관님이 답변할 때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음 달에 벤처 스타트업 시장 활성화 대책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신속성이 추가 판단 기준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다른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궁금하고 또 세대 인센티브는 없다고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왜 이 부분이 빠졌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스타트업 초기 투자도 중요하지만 계속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컵업에서 이런 걸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지 아니면 다른 대책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관련해가지고 오늘 뭐 언론사에서도 그 언급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관련해서는 일단 전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그 답을 좀 대신하고 싶고요. 저희가 지금 발표가 임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그 기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충실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지 않느냐가 없지 않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일단 그 부분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국감 끝나고 저희가 정리 작업을 진행을 최종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저한테 하신 건가요? 아, 네. 근데 그 스타트업이라는 부분이 자칭 뭐 전반적으로 이 연차에 따라서 이 정책적으로 뭔가 이렇게 나눈다라는 의미가 일도 있기는 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스타트업에 대한 열기가 많아지고 관련돼서 펀드도 많이 조성이 되고 투자가 진행되고 하면 이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낙수효과처럼 전반적으로 전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또 스타트업이 글로벌로 갈 때 꼭 혼자만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어떤 스페셜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 그 어떤 이렇게 고립 형태의 특정 생태계만을 키우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저희가 이번에 곧 발표될 예정인데요. 그 딥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육성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딥테크면 딥테크, 스타트업은 스타트업, 스케일업 해야 될 곳은 스케일업,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도 이제 M&A 시장을 접연할 해갖고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한 정책들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가 풍요로워지려면 전체적인 밸류체인에 대해서 특화된 육성 방안들이 이제는 발표되고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업을 통해서 글로벌과 초기 스타트업들, 역량 있는 초기 스타트업들을 많이 육성하는 페스티벌에 집중했다면 지금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맨 앞에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테크앤 미화학자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질문은 여기 컴업 행사를 좀 글로벌적인 행사로 가져가고 싶으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손꼽히는, 다섯 손가락에 손꼽히는 행사를 만들겠다 하셨는데 조금 글로벌 행사와 비교했을 때 이 컴업이 지니고 있는 좀 특장점은 무엇인지 좀 명확하게 찝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행사의 특징이 스타트업 업계뿐만 아니라 좀 예비 창업가 분들이나 좀 대학생분들도 좀 참여가 열려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어떤 점을 조금 많이 배워가고 어떤 점을 얻어가실 수 있는지 이 측면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실 글로벌 행사라는 것은 국내에서 글로벌이라는 단어는 모든 행사에 마치 만능적도처럼 많은 분들이 글로벌이라는 단어를 선호합니다. 그렇지만 뭐 해외 행사가 많아졌다는 거의 요소 하나만으로는 글로벌 행사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예, 글로벌 투자자를 조금 더 모셨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 글로벌 행사가 된다고 전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진정한 글로벌 행사는 해외에서 내 돈 내 산으로 저희가 정말 가고 싶어라는 행사를 만드는 게 진정한 글로벌 행사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올해 내 당장에 그런 행사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5년 뒤에는 전 세계 많은 해외의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들이 한국에 열리는 컴업에 가면 되게 글로벌이 다양하고 역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다라는 자리매김을 하는 게 저희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고요. 아까 전에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글로벌의 두 가지 축, 우리가 해외를 열심히 보내는 아웃바운드 측면도 있지만 사실 행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바운드를 잘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의 다양한 해외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들이 저희와 함께 협업하면서 연내에 이들과의 협력이 단순히 행사 때만 오는 게 아니라 연중을 통해서 이쪽 생태계와 저쪽 생태계가 같이 협력하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것들을 1년 동안 꾸준히 만들어가면서 그것들이 컴업 때 결과물로 표출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저희가 그런 해외 스타트업 생태계 연계자들을 모셨고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올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집행위원님께서 하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서 두 번째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예비 창업자나 또 대학생들 여러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는 좀 더 그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그 장표나 여기도 보이시듯이 저 고려대 거기 창업을 관련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파티라든지 행사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 사실은 이제 뭐 예비 창업자들에게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창업한 그 창업가들이 어떤 그 꿈을 가지고 또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가를 느끼고 그것을 롤모델로 나도 한번 저런 그 도전에 나서고 싶다라는 이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스타트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 거 아니면 어떤 기회가 있고 그걸 통해서 액시를 통해서 뭘 얼마나 얻었느냐는 사실은 굉장히 먼 이야기고 그 많은 스타트업 대표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창업을 하지도 않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주변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발견해서 그거를 내가 먼저 나서서 해결하고 싶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도 있어야 되고 투자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기업을 성장시켜야 되고 결국에는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가 해결된 혁신의 성과를 나눠 가지게 되면서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가 다 같이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창업가들의 스토리를 들려드리고 또 거기에 공감할 수 있고 또 교류할 수 있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그런 분들의 이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그 주요 대학에 창업 관련된 그 부분을 하시는 분들 또 이제 외국에서 한국에 유학 오신 분들 커뮤니티 쪽에 계속 그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좀 더 잘 즐기고 느끼고 그 가실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좀 준비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벨의 김진현 기자라고 합니다. 이번에 글로벌 기업들도 많이 좀 초청이 돼서 구글이나 IBM 같은 기업도 참여를 했는데 이들이 이제 단순하게 참여한 것 외에 실제로 투자를 진행하거나 네트워킹을 통한 협업이나 교류가 진행이 돼야 실질적으로 이제 행사 이후에 조금 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좀 컴업에 참여를 할 때 실질적으로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약속을 했거나 어느 정도 좀 선발을 하실 때 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기준을 두고 선발하시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 지금 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제 IBM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하이퍼 프로젝트 엑셀러레이터라는 이제 자체적인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본사에서 론칭을 했고요. 실제로 그 패치에 좀 들어갈 기업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제 그런 상황들을 파악해서 한국에 있는 좀 중요한 스타트업들도 그 패치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논의를 했고요. 이제 구글이나 뭐 SAP 같은 기업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투자에 대한 정확한 인텐션을 가지고 이제 진행했다라기보다는 국내 기업들을 찾고자 하는 강한 니즈들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를 제가 좀 특별히 좀 터칭을 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사전 매칭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실제로 이들 기업과의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문의를 하고 그 부분들에서 이제 좀 답을 준비해서 오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좀 퀴즈 매칭을 진행을 할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진행되는 해외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코트라에서도 함께 좀 협력을 해주셨어요. 코트라와 함께 협력하면서 그 코트라 공간을 통해서 또, 섭외된 기업들도 같이 참여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쪽 뒤에 한 분, 예, 저쪽 예, 뒤에서 두 번째 분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 조선일보 이기우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그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부가 좀 그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좀 지원하고 하는 게 좀 해외에서는 그렇게 사례가 좀 드문 사례라고 알고 있는데, 뭐, 팁스도 그렇고, 작년까지 컴업을 정부가 이제 주도해서 한 것도 저는 이제 그런 거에 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모택펀드 축소 얘기도 나오고, 이제 컴업도 좀 이제 점점 민간 주도 행사로 이제 바꿔갈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장관님께서는 그럼 이제 스타트업 씬의 주도권이 이제 더 이상 정부보다는 민간이 좀 온전히 주도권을 그립을 쥐고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좀 특히 이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이라서 업계에서도 좀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같은 업계 단체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뭐 부임하고 나서 많은 나라의 스타트업이나 벤처 관련을 육성하고 있는 담당자 관료들을 많이 만난 건 아닌데 몇 군데 나라를 만났을 때 다들 놀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하고 있지만 한국만큼 못하고 있거나 이제 하려고 하는데 한국은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 주도의 스타트업 벤처 육성을 해왔던 것이 어느 정도는 성과를 분명히 봤다라는 평가를 우리 스스로가 전부 다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민간으로 이양한다라는 게 갑자기 손을 딱 빼고 뒷짐을 지고 나는 몰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민간 주도를 지금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정부가 처음에 이렇게 뭔가 불모지에서 뭘 만들 때는 정부 주도가 효과적인데 어느 순간부터 되면 경직성이 굉장히 크게 발휘가 되면서 속도감의 문제가 생깁니다. 모태펀드가 줄고 늘고를 떠나서 모태펀드를 갖고 실제 VC를 운영하는 많은 분들의 불만은 뭐냐면 너무나 많은 서류를 내야 되고 너무나 많은 또 무슨 보고를 해야 되고 이래서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R&D도 마찬가지입니다. R&D 하려고 했는데 이제 회의 하나 해도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되고 영수증 첨부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든지 너무 과하면 그 좋은 선의로 시작됐던 것들이 자꾸 규제와 규범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에 전체 벤처 펀드에서 36%가 민간 펀드로 조성이 됐습니다. 아주 굉장히 이례적인 퍼센테이지입니다. 게다가 그 코로나가 많은 분들한테는 고통을 안겨줬지만 적어도 혁신 기업들, 우리 스타트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들 매출이 줄었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ICT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 신장률은 지난 코로나 2년을 봤을 때 유의미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하루아침에 손을 뒷짐을 주시다는 게 아니라 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점점 그 파이는 키우고 속도는 더 가속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가 잡았던 손을 놔야 된다라는 취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업도 5년이라는 일정을 가지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5년을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갈 수 있게끔 가담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모태펀드가 줄고 민간펀드가 줄어서 전체적으로 투자시장이 어려워진다? 절대 그렇게 하면서 민간 주도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올해 조성되는 총 금액에 대해서 바라봐 주시고요.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지 총합이 뒤로 간다. 속도가 뒤로 간다. 그러면 다시 예전과 같이 정부가 힘을 쏟는 부분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네, 그 뒷부분에 이제 저희 코리아 스타트 포럼에도 질문을 주셔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 저희 정부에서 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세계적으로 그렇게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또 지금 이제 극히 드문 사례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정책도 세계적으로 볼 때 성공적이라고 보이는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벤치마킹 하기도 하고 또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그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바텍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거기도 이제 민간이 역할을 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게 꼭 우리나라가 예외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역할을 축소해야 된다, 이런 기조는 저는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제 정부가 지난 정부뿐만 아니라 그전 정부부터 꾸준히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원해왔는데, 그 중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업들을 뽑아보자면 대표적으로 이제 모태펀드하고 팁스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뭐냐면 민간의 의사결정에 정부가 민간의 의사결정을 존중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민간이 의사결정하는 부분에 그 유연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부분은 정부가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지원 정책의 방향도 어떻게 보면 민간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부분에 정부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또 그 민간의 의사결정을 발목잡지 않도록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정부가 가지고 있고 그거를 이제 이영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이제 전체 지역 규모를 계속 줄여나갈 필요는 없다. 뭐 대펀드도 그렇고 컴업도. 왜냐하면 민간 생태계가 그만큼 더 커져서 당장은 예를 들면 절반 아니면 그 이상의 그 재원이 공공에서 나왔다면 생태계가 더욱더 커지면 사실 자연스럽게 이제 민간의 주도성이 커지고 저희 컴업 프로그램도 저희가 재원을 많이 확보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 전체에서 지금은 100% 가깝게 되지만 계속 줄어들어서 같은 금액을 지원하지만 20%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역시 이제 민간 그 주도 행사 명실상부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실 지금 겨울이 왔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겨울이 왔고 우리 스타트업들을 굉장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도 지난주에도 저희가 부산에서 한 100명의 창업가가 모여서 함께 서로 그 실패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서로 위로와 용기를 갖고 왔는데요. 다만 이제 저희 생각은 지금 한겨울이 왔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봄은 온다. 이게 이 스타트업이 전체적으로 전열하는 빙하기가 아니고 단지 그 시즌이 겨울이다. 그래서 이게 언제쯤 될지 모르겠지만 봄은 온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스타트업이 준비할 부분들은 저희도 열심히 창업가들과 생태계 구성원분들의 조력을 받아서 퀄리티 바짝 조사내고 충분히 버틸 체력과 식량도 비축해 가면서 준비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생태계 구성원들과 여러 가지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들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좀 민간에서 해결하기 힘든 페인 포인트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살펴주시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충분히 오늘도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이야기하듯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으니까 그런 대책들을 아마 조만간 또 발표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오는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스타트업 벤처에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도 하시더라고요. 1년에 스타트업들 중에 투자를 받을 비율이 몇 퍼센트일까요? 그러면 100% 아닌가요? 투자 안 받으면 원래 벤처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그 1년에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의 숫자는 한 자릿수고요. 그것도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에서 투자를 한 번이라도 받았던 기업들의 수를 다 카운팅 하더라도 한 12에서 13%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모태펀드가 일단은 이 모태펀드를 어떻게 보셔야 되면 인풋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입으로 리턴돼서 들어올 돈이 있습니다. 항상 정부가 그해 모태펀드라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한 금액을 우리는 모태펀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미 지난 정부에서 마지막 5년차 때 1조에서 5천억으로 무려 5천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1,700억, 1,800억 정도를 추가로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그렇게, 그러니까 요번에 삭감한 것만 생각하시고 그 작년에 5천억 삭감하신 것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삭감을 시작했냐면 인풋이 계속 들어가면서 이게 스테이하고 있는 돈들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국가 전체의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모태펀드 총액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이번 정부는 반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인 건전 재정 기조를 봤을 때 2023년도의 인풋은 전체 토탈 인풋은 나쁘지 않다라는 게 하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액은 작년 대비 더 늘어야 된다는 생각이어서 이 3고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높게 오는데 민간 쪽에서 펀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던 부분에 대한 펀드 액수들이 꽤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다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작년 올해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펀드가 내년에 조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게 된 거고요. 그 대신 정부가 이제 주력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뭐 여성기업, 지방에서 창업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 팁스 같이 민간 주도에 대해서 예산을 훨씬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은 현재 두 가지입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출발은 그렇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시장 변동성에 있어서 대처를 해야 되는 게 정부가 해야 되는 겁니다. 시장 변동성에 어떤 문제가 왔냐면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 돈이 아무리 쌓여도 투자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다 보수적으로 가는 겁니다. 돈을 갖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있는 돈도 투자를 안 하겠다고 지금 가는 사람들한테 이 설령 모태펀드를 많이 만들어서 모태펀드로 들어간 돈은 다 까져도 되니까 투자하십시오. 이 정도 아니면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만들어내는 부분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그걸 발표를 하려는 거고요. 투자가 여의치 않았을 때 1, 2년을 정책 자금으로 브릿지로 지원을 해야 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나 산하기관들 뭐 기보도 있고요. 중진공도 있고요. 또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 창작은 문체부랑, 어디는 과기부랑, 어디라면 산자부랑, 우리가 정책자금 등을 많이 동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브릿지를 어떻게 건너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드리면, 모태펀드가 줄어서 투자를 못하는 결과가 맨 마지막 결과치로 나오는 일은 정부가 절대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과 같은 경색기에 어떻게 하면 있는 돈이라도 투자를 하고 투자가 보수적으로 갔을 때 우리 스타트업들이 전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지금의 열정과 도전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들을 또 한 축에서 준비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여기 있는 스타트업이랑 운명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결과가 좋게 나오시고 여기서 성장하지 않으면 100가지 정책을 써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실패했다 이런 결론을 얻을 거기 때문에 좀 더 머리를 앞으로 맞대고 현실이라는 것에 발을 디디고 어떻게 관통할지 노력하겠고요.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돈이 주체를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양한 그 나라의 부분을 컨택을 하고 있고요. 빠르면 컴업 때도 좋은 손님이 함께 비행기를 타고 오셔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치열하게 진행 중이라 오늘 발표는 못 드리겠는데 여하튼 솔루션 찾겠습니다. 네. 아, 지금 사실 시간 관계상 더 질문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세 분 지금 세 분이 손 드셨거든요. 지금 세 분이 손 드셨는데 네, 그럼 한 가지씩만 그러면 죄송하지만 컴업에 대한 질문으로 좀 한정을 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컴업이라는 행사가 민간 주도와 그 정부원이라는 행사 어떤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오늘 되게 팬케이크 전체에 대한 질문도 많이 나오는데 컴업에 대한 질문으로만 좀 한정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너무 두 분께 몰리는 것 같아서 저 박재우 의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저 시사저널 이코노미 연변아 기자고요. 의장님 작년까지만 해도 의장분이 세 분이나 되셔서 좀 괜찮았을 텐데 이제 올해부터는 또 단독 의장을 맡으셨는데 또 이렇게 큰 행사를 맡게 되셔서 좀 부담이 크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IPO 시장도 좀 안 좋은데 아무튼 돌파를 하셨고 해서 후배 스타트업들에게 좀 조언을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번 그 컴업에서 보니까 연사 라인업에 안 계시던데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장 상황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사실 꽤 오래 길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서도 저희 이제 퇴관사들을 대상으로 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했던 워크샵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보내는 뉴스레터 등을 통해서 앞으로의 거시적인 시장 환경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할 것 같으니까, 이럴 때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조언을 좀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뭐 코스포에서 그런 행사를 통해서 혹은 이제 저나 좀 후배 창업가들과 이제 1대1로 만나서 같이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고민에 대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코너 같은 것들을 계속 열면서 이 커뮤니티 자체가 좀 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코스포가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컴업 시작을 하면서 사실 키노트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일반 행사들이 하는 것처럼 한 명이 멋지게 나와서 발표를 하는 것보다는 저와 이제 이용장관님께서 같이 파이어사이드 챗 같은 형태로 서로 대담을 나누면서 현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나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캐주얼하게 나누는 것 자체가 좀 더 스타트업스럽게 행사를 시작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그런 역할들을 맡으면서 이 컴업 행사를 준비를 했고 저는 일단 첫날 오시면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쪽 우리 여기 두 분까지 질문 받고 네,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디코스타 도안무입니다. 이게 컴업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할 것 같고요. 아니, 산업적 이슈가 있어서 이번에 이제 카카오 사태로 인해서 전반적인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들의 인프라에 관련된 제이코시스템 이슈가 발생을 하고 인프라 투자가 엄청 이제 배가 돼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규제의 칼날이 지금 언론 전체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벤처부 장관님께서는 기술 변화로 보면 금융권 같은 DR 하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분위기는 지금 스타트업이라든가 큰 기업들한테 IT 기업들한테 인프라를 거의 금융권처럼 만들라고 하는 이 분위기가 있거든요. 광풍처럼 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잘못 규제했다가는 스타트업 인프라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해 나가실지 제가 궁금하고요. 그 스타트업 전반적으로도 이제 포럼 측에서도 이게 말은 맞지만 이 상황이 잘못 역풍을 불었다간 기술 변화가 있다. 근데 그거를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도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 두 번째 질문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일반 기업들이요. 그러니까 네.
첫 번째는 장관님한테는 규제를 어떻게 방어하실지 유니콘 기업들이라는 게 되고, 지금 이제 직접 스타트업 생태계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게 이제 지금 분위기에서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면 경기도 안 좋아지고 두 번의 인프라 비용으로 과연 감당할 한국 기업들이 있냐는 거죠. 스타트업이나 유니콘 자체들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금 대통령님까지 나서서 하는 분위기잖아요. 장관님들도 가가고 있고 청문회까지 지금 등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방어하지 않으면 잘못된 규제로 인해서 인프라 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나가게 되고, 뭐 클라우드 호출이야 만세를 부르겠지만 거기서 생각하는 스타트업들은 뭐 시작도 하기 전에 너무 비싸서 어떻게 시작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상황이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방어하실지 궁금해서 봤습니다. 일단 카카오 관련한 그 사태가 터진 지가 일단 얼마 안 됐고, 지금 또 국감이라는 정치적으로 되게 예민한 상황이고, 전 국민이 특히 소상공인까지 포함해서 경제적인 손해와 사회적 혼란이 있었던 게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구체화돼서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사실 팩트인 것 같고요. 뭐 저는 다른 비유를 들자면 비대면 의료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예를 들면 그런 이슈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소벤처기업도 많은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연장선에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될 때 적어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우리 업계에 있는 분들이랑 대화를 통해서 현실적인 보이스를 좀 많이 전달하고 필요하면 굳건하게 어떤 주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쪽에도 질문을 주셔서 오늘은 저 컴업 그 기자 간담회 자리인 만큼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뭐 이번 이 사고가 전 국민적인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대책을 논의하고 그런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불필요한 그 규제 논의, 예를 들면 이제 스타트업들도 반대했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이라든지, 저희가 반대했던 것은 네이버 카카오를 규제하니까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오히려 스타트업의 진입을 가로막고 시장에 왜곡된 영향을 주면서 오히려 스타트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광범위하게 좀 규제를 하는 내용이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이번 건도 마찬가지고 지금 가뜩이나 그 굉장히 높은 네트워크 인프라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에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규제가 진행되는 것은 당연히 저희도 반대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까지 나온 것은 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수준이고, 국정감사 이후에 국회라든지 정부에서 어떤 종합적인, 그리고 또 국가에서 감시도 아직 안 끝났고, 그런 상황에서 좀 구체적인 방향이나 대책이 나온다면 저희도 입장을 좀 밝히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한 분 더 계셨는데 마지막 질문 있으신 건가요?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주신 이런 질문들 많은 부분들도 컴업에 오시면 더 깊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도 있으니까 그때 더 깊이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여기 시나리오 상에는 장관님하고 의장님이 한 번씩 마무리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하는 말씀을 장관님 해주시고 저는 의장님 말씀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참석해 주셔서 또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또 질문도 해주셔서 너무들 감사드립니다. 컴업 2020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정말 세계적인 스타트업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에서 한 해 한 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갖게 돼서 정말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질문들을 주셨는데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다양한 그 생태계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컴업에서도 충분히 마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갖고 계시는 궁금증들이나 여러 의견들을 좀 더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그 중소벤처기업부, 그 다음에 창업진흥원, 그 다음에 코리아 스타트업, 저희 모두가 열심히 준비해준 덕분에 통합이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만큼 곧 다가올 통합 2022에 대해서 큰 기대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 있을 텐데요. 지금 앞에 계신 분들께서 여기 잠깐 뒤로 가시고 제가 책상을 빼면 바로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